누린이는 12월의 첫 토요일의 오후 호박인 엉클책에서는 특별한 워크샵이 있었는데요. 그 풍경을 마보숑이 만났습니다. 호박인 엉클책에 들어왔는데요. 책 외에도 여태까지 못 보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호박인 엉클책 안에 제로웨이스트샵, 햇빛은 쨍쨍 분들도 뭔가를 열심히 하시는데요. 오늘 하게 되는 워크샵은 특명 모레아를 찾아라. 햇볕이 쨍쨍 제로웨이스트샵을 소개하고 지역의 주민분들과 청년분들, 햇볕이 쨍쨍 활동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활동하는 워크샵이라 하는데요. 이제 슬슬 시작 시간이 2시가 되어서 다들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시 터줏대감 치즈도 빠지지 않고 왔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명암과 엽서 만들기. 자기가 관심 있는 환경 키워드로 명암을 만들고 지우개로 만든 도장으로 엽서를 꾸미는 시간으로 시작했습니다. 화룡점장이라 풀을 찍었다가 이런 미완성이야 다. 그리다 말아. 중간중간에 햇볕은 쨍쨍 분들이 제로웨이스트 샵 햇볕은 쨍쨍을 소개하시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우선 우리 행사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오늘 행사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에너지협동조합 햇볕은 쨍쨍에서 실제 이렇게 환경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서로 이야기하고 또 환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서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보고 서로 소통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다들 참여를 해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호박인 엉클책 카페 안에 제로웨이스트 샵 활성화를 목표로 좀 사람들이 가고 싶어지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미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직접 만든 도장으로 나만의 환경 명암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만드신 후에는 다른 분들이랑 서로 교환하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는 실크스크린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티포스터 아니면 손수건이 있고 아니면 가져오신 면제품이 있다면 거기에 직접 저희가 도안을 또 만들었는데 여기다 찍어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어서 실크스크린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실크스크린은 우리가 어린 시절 미술 시간에 하던 파나찍기와 비슷한데요. 특수처리로 도안을 만든 실크샷 위에 잉크를 묻힌 후 찍으면 저 도안 사이로 잉크가 들어가는 원리인데요. 보고 있는 저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얘는 한 24시간 정도 말리면은 안 지워지게 다리미질 않고 네. 한 24시간 정도 저희 그래서 여기다가 말려두시고 나중에 편하신 데 찾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혹시 가져가셔도 집에서 말려 사용하셔도 돼요. 네. 그냥 해도 잘 찍힐 거 같은데. 본인이 가져가시고 우리한테 들어 올릴까요? 네. 이거 너무 아까워. 아니 너무 나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신 거죠? 네. 와 이쁘다. 프로그램 이후에는 자유로운 담소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마다 삶에서 경험한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한 자유로운 토크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 이야기 국민대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국민대 고양이 추어의 분이셨어요. 몇 년 전 국민대 터줏대감 고양이 유자의 충격적인 사망사건 이후
더더욱 활동이 활발해졌다는데요. 학교 모든 구성원에게 기억을 어떻게 만나는 네, 맞아요. 대관장을 보기 맞아요. 참고로 국민대에는 치즈의 친구들이 참 많답니다. 이렇게 와보숑은 지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고 하는데요. 기후재난 걱정을 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를 와보숑도 바라봅니다.